2주 정도 전에 65년 만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일본에 내릴 때만 하더라도 장마 기간이 아니었고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본 곳곳에 잠시 소나기가 내린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이 되자 일본 오키나와현 지역 매체 리유큐신보는 5월 31일 현내 도심 곳곳이 폭우로 침수가 됐다는 보도를 하였으며, 일본 오키나와에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일본에 폭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평양의 습기가 동아시아로 이 북상해 다가오는 여름의 시작을 예고하며, 오키나와현 남부 난조에서 낮 12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110mm의 맹렬한 비가 관측되었으며, 오키나와현의 저지대 침수 및 토사 재발생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출현한 태풍은 없으며, 오키나와의 110mm의 폭우는 장마 전선의 북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는 스프라이트가 관측되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지상에 번개가 칠때 대기권에서 관측되는 붉은색 상층 대기 번개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번개가 칠때 뇌운을 향해서 동시에 번개가 발생합니다. 스프라이트는 대기권 상층에서 주변 질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붉은색빛의 거대한 해파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6월 5일 일요일부터 6월 6일 월요일까지 일본 전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 장마 전선이 혼슈 남쪽에 정체되다가 6월 5일 일요일부터 다음 주초 사이에 혼슈 남해안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보하였습니다. 전선상에서 저기압까지 발생하여 동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서일본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서일본 태평양 측에서는 폭우가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6월 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에 폭우와 번개가 칠 것이라고 예보하였으니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의 폭우 예보는 일본 기상청에서 어제부터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전역에서 내리고 있는 폭우로 인하여 각 지역마다 홍수 및 산사태로 인한 가옥 붕괴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큐슈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큐슈 지역은 여름 태풍 시기에도 항상 한국과 그 피해를 공유하여 왔던 지역입니다. 제주도와 가까운 남쪽에 위치하여 매년 지나가는 태풍의 길목으로 비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선이 오키나와에 시간당 110mm의 기록적인 폭우를 뿌린 후에 큐슈에 또한번큰 피해를 줄 수가 있으므로 큐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6월 4일 현재까지 파악된 큐슈 지역의 비 피해는 52개의 하천이 범람하여 91건의 토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큐슈 지역은 산사태가 많은 지역이므로 산사태에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 많은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으므로 오키나와 같이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무서운 기세로 토사를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우면산 산사태 피해 같은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